네, 안녕하십니까. 남규성입니다. 오늘은 문태준 시인의 빈집의 약속이라는 시의 첫부분과 끝부분을 소개해 볼까 합니다. 마음은 빈집 같아서 어떤 때는 독사가 살고 어떤 때는 청보리밭 너른들이 살았다. 전나무 숲이 들어앉았다 나가면 거뿐. 마음은 늘 빈집이어서 마음 안에 그 둥그런 고요가 다른 것으로 메워졌다. 여러분은 지금 여러분의 마음속에는 독사가 살고 계십니까? 청보리밭 너른들이 살고 계십니까? 내 마음에 청보리밭 너른들이 살고 있다면 세상의 모든 것들은 정말 행복해 보이고 아름다워 보일 것입니다. 여러분의 마음속에 청보리밭 너른들이 살아계시는 행복하고 멋진 날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